저희 나름대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요소들을 점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많이 제거해 나가지고 2차 발사보다는 조금 더 덜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저희도 뭐 누리호를 계속 발사하면서 뭐 한 20차례, 30차례 발사하면 발사가 큰 이벤트가 아니고 늘상 하는 일,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2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뭐 긴장도를 좀 다소 높이긴 합니다. 오히려 지금은 마지막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의 평정 상태를 가지고 가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조금 우스운 이야기이긴 한데 발사체는 한 8개 정도의 그 장치, 전자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한테 하나하나씩 말을 걸어요. 야, 너 잘했니? 응, 잘했군.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가 아, 맞아.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 나름 그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좀 이완을 시키는 편입니다. 제가 알고 있는 그 설계 과정들 그리고 시험 과정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과학관 주변을 걷기도 하고 또 발사대까지 걸어 올라왔다가 걸어 내려가기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아마 100번을 발사해도 부담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. 남의 발사장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애환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우주센터를 건립을 하고 나로 발사를 하고 그때도 물론 뭐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큰 감동을 주었는데 아 이게 우리 100%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었다. 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짐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. 지금의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설계 기술이고 우리 국민의 순수한 그 힘으로 우리 엔지니어들의 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던 시점이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는 진짜로 이제 우리 손으로 내 손으로 이제 우주의 물건을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큰 자부심이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역량도 크게 성장해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건 또 모든 것 새롭게 저희들이 성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큰 성취감을 매 순간 느끼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누리호는 한 10년 동안 함께한 동고동락한 친구, 어떨 때는 제가 알지 못한 아주 어려운 부분들을 접하게 됩니다. 그럴 때는 이 누리호가 제한테 아주 어려운 숙제를 내준 친구 같아요. 또 반면에 큰 시험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는 수고했다고 어떤 기쁨을 주는 20년 이상 이 누리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발사체 일에 종사를 해왔고 아주 애증의 관계이기도 하고 또 사랑스러운 관계이기도 하고 누리호가 설계되고 제작 시험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발사 1차 발사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누리호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자라나는 모습을 봤거든요. 제가 키운 자식과 같은 이제는 이제 그런 말을 떼고 저 큰 우주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나가는 누리호 성장하기를 미래를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. 누리호가 이제 지금 이제 고도화 사업으로 4세대 사업이라는 게 또 들어오고요. 해외 선진국들과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앞으로 좀 더 효용성이 높은 발사체, 그다음에 우리가 더 넓은 달까지, 화성까지, 더 심우주까지 확대되는 우주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발사체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게 저의 일단 개인적인 목표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목표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고 싶다라는 게 사실 제 어떤 희망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를 꼭 보고 싶습니다. 1세대나 1.5세대로서 이렇게 우리나라 발사체 사업에 기틀을 닦았다고 하면 저희 후배들이 이제 스페이스X나 아니면 선진 우주 기업과 같이 그렇게 마음껏 그 자신들의 날개를 펴는 그러한 모습을 은퇴해서 지켜보는 게 꿈입니다. 기쁘겠죠. 예, 그때는 정말 기쁘겠죠. 무엇보다도 그 큰 프로젝트를 우리 힘으로 성공했다는 데 대한 가장 그 뿌듯함이 클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세계 우주 개발이라는 다른 나라 국가들과 동등하게 어떤 입장으로 올라갈 정도로 우리가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아주 클 것 같고요. 기분이 참 묘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거의 한 30여 년 동안 이 일을 봐왔던 건데 그게 이제 실제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고 할까요?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을 동료들과 이제 고민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해결하면서 지내왔던 기분들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속 시원하겠죠. 10년 이상 저희가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이번 2차 발사로 마무리가 됩니다. 3차 발사부터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프로젝트를 완수했다라는 그런
속 시원함 그런 게 아주 클 것 같습니다.